안녕하세요. 호보스TV 리포터 정지석입니다. 네, 자기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항공전문수석 승석입니다. 지금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? 지석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? 뭐 초반에는 뭐 지석이가 너무 잘 중심을 잘 잡아줘서 승점을 많이 땄기 때문에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다들 열심히 노력했고 뭐 통합 우승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게 자유심은요? 와, 없잖아. 있어요. 올해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. 제가요? 네. 당신 아닌가요? 아니 전혀 아니에요. 코빼기도 안 보여요. 보이지도 않아. 뭐? 서아가 만약에 제가 이제 35살이 돼서 서아가 나중에 저한테 결혼한다고 하면은. 네,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코비TV 리포터가 승석입니다. 이제 통합 우승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? 박승석, 한 선수, 정지성. 이제 체력 세이브를 위해 정규리그에서 챔피언 시킨 게 필요했는데 우승했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지도 못하고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도 딱 중간? 솔직히 MVP죠? 아니에요, 진짜 아니에요. 왜? 아니에요. MVP는 누구? MVP? 정지성. 아니요. 정지성. 아니야. 끝. 아이디 민민지은님. 핵심 3명의 선수를 모두 신인 때부터 키웠다는 게 항공의 매력인 듯. 맞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은 뭐 대표에서 좀 선수 보강을 하지 않는 편이고, 그래서 저희 팀의 장점이 조직력이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대한항공 정규리그 우승 축하해요. 통합 우승 가자. 뭐 팬분들이나 뭐 선수들이나 뭐 회사 관계자분들 다 통합 우승을 영원하고 있는데 꼭 그 영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자, 여기 앞에 카메라 여기. 안녕.